이번 촬영에서도 당연히 금연초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보거드는 이물리키 1997년 8월 13일 생으로 현재 21세 대한민국 남자 배우 여진구 편입니다. 키 174cm, O형이며 제이너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기자입니다. 여진구는 아역배우 출신으로 2005년 영화 새드무비에서 극중 염정화의 아들 역으로 데뷔했습니다. 그후 방송 3사의 주요 드라마의 주인공 아역을 도맡아 연기했습니다. 2008년에는 일지매에서 이준기가 맡은 일지매, 타짜에서는 장혁이 맡은 고니 아역을 맡아 그해 SBS 연기대상에서 아역상을 수상했습니다. 그후 자이언트에서 이범수가 맡은 이강무 아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여진구가 크게 주목받게 된 것은 2012년 상반기 해를 품은 달에서 김수현이 맡은 이원의 아역을 연기하면서 중학생 연기자라 믿기 힘든 연기력과 매력적인 목소리와 눈빛, 훈훈한 외모로 진구 오빠, 어려도 잘생기면 다 오빠, 찰컹찰컹 등의 수많은 수식어들과 함께 어린 오빠의 대명사로 떠오르면서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큰 인기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본인은 학창 시절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었다라고 했으나 이후 목소리로 주목을 받으면서 목소리를 자신의 매력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2012년 하반기 보고 싶다에서는 해를 품은 달에서 여진구로 짝사랑했던 김수현을 다시 만나 이번에는 서로 사랑하는 절절한 멜로 연기를 펼쳤습니다. 둘의 풋풋하고 아련한 비주얼과 연기 케미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작품 속에서 누군가의 어린 시절을 연기해오던 여진구는 2012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쯤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역이 아닌 온전한 자신의 배역을 맡아 연기하게 되는데 첫 영화 주연작인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입니다. 지구를 지켜라를 데뷔작으로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천재 감독으로 평가받은 장준환 감독의 10년 만의 컴백작이고 김윤석, 조진웅, 김성균, 윤상균 등 식물에 내노라 하는 연기파 배우들과 주목받는 10대 배우 여진구의 캐스팅으로 많은 화제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여진구는 대배우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며 타이틀롤 주인공인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의 변화폭이 깊고 짙은 감정선의 연기와 다이나믹한 액션과 당시 미성년자라 실제로 해보지 못한 운전 연기를 실제처럼 실감나게 연기합니다. 여진구는 이 영화로 청룡영화상, 영평상, 기자협회 주간 올해의 배우 신인상, 대한민국 연예대상, 영화 무문신인상, 영화감독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정하는 디렉터스 컷 영화제 등에서 신인상을 휩쓸었습니다. 2014년 청룡영화상에서 박보영과 함께 시상자로 나섰는데 6년 전 초등학교 시절 박보영에게 아역상을 받던 장면과 6년 후 훌쩍 선창에서 영화제 시상자로 다시 만난 장면은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보영은 예전 해를 품은 달 때부터 여진구가 성인이 된다면 함께 멜로 영화를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해왔는데 이날 시상식에서도 그에 대한 얘기를 둘이 나눴으며 이날 신세경 역시 차기작으로 멜로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누구와 하고 싶냐는 질문에 여진구군이 성인이 된다면 함께 멜로를 하고 싶다고 하여 사회를 보던 유준상이 많은 여배우들이 여진구군이 빨리 성인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진구와 멜로 연기를 하고 싶다거나 이상형이라 밝힌 성인 여배우들, 아이돌, 연예인들이 무척 많아 누나들의 로망, 여진구 오빠가 고유명사라 칭해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아역 배우들이 귀염으로 어필하며 남동생 같은 매력으로 사랑받는 것과 달리 여진구는 일명 진구 오빠, 여진구 오빠가 풀네임이라는 애교 섞인 농담이 유명할 정도로 오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방송이나 뉴스 기사에도 진구 오빠라는 별명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중학생 때부터 소년의 풋풋함과 남성미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마이리트 텔레비전 MLT11의 김구라방과 오세득방의 게스트로 출연하였는데 오세득의 방에서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아재개그에 빵빵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은 고기 반찬이며 취미는 축구, 농구 등의 구기 운동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만 축구를 좋아하기는 해도 잘 하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같이 축구를 해본 당시 남강고 재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못한다고. 서울에 위치한 사립고등학교인 남강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재학 중에는 연예인이라고 딱히 튀거나 하진 않고 또래 남학생들과 비슷한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진구와 학교를 같이 다닌 남강고 졸업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나이 때 남학생들처럼 욕 많이 하고 매점에서 매우 자주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1 초에는 연예인이다 보니 사인을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시간이 지나면서 또래에 비해 결석이 좀 잦은 남고생이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만 파는데 실증을 빨리 느끼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기만큼은 전혀 실증을 느낀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하여 중앙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2017학년도 중앙대학교 대입 홍보물의 표지 모델도 했습니다.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커리어를 쌓아가는 중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대립군에서 광희군 역을 맡았고 2017년 5월 31일 정윤철 감독과 함께 SBS 나이트라인 초대석에 출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립군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2017년 하반기에 개봉한 1987의 특별출연 박종철 역을 맡았습니다. 장준환 감독과 김윤석과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이후 4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이 영화는 흥행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2019년 새해 초에 시작한 TVN 드라마 왕이 된 남자로 또다시 포텐을 터뜨립니다. 이 드라마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드라마 버전 리메이크로 극중 여진구는 주인공 이헌 광해군을 모티브로 한 창작 캐릭터와 하선 두 인물을 연기합니다. 필연적으로 영화의 주연이었던 배우 이병헌의 연기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드라마 특유의 적절한 대본과 전륜한 연기력을 선보여 이병헌과는 또 다른 캐릭터를 성공적으로 보여줍니다. 케이블 드라마임에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진짜왕 이현과 광대왕 하선의 투샷을 보면 정말 다른 사람 같습니다. 1인 2역의 좋은 예로 남을 작품이었습니다. 뒤이어 2018년에 촬영한 사전 제작 드라마 절대 그이와 아이유와 함께 출연하는 호텔 델루나가 모두 2019년에 방영하면서 여진구가 주연인 드라마가 3개나 방영되게 됩니다. 본 영상을 제작하는 중에는 10회까지 방영했는데요. 1회에 전국 7.327%로 시작해 10.009%까지 상승해 성공적으로 방영 중입니다. 아이유와 미나를 비롯 출연한 배우들이 모두 연기도 잘해주고 있어 여진구와 함께 시청률 상승에 한몫씩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2005년 새드무비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5편에 출연했으며 드라마는 2005년 레인보우 로망스를 시작으로 2019년 호텔 델루나까지 25편 출연했습니다. 2010년 카자니아 홍보대사, 청소년 통일교육 홍보대사, 2011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한마음연맹 10대 청소년 연예인 홍보대사, 2012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의 날 홍보대사, 2013년 멈춰 학교폭력 홍보대사, 2014년 16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홍보대사까지 총 6번의 홍보대사를 맡았습니다. 2012년 K-윌의 네가 필요해와 2013년 백지영의 여전히 뜨겁게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습니다. 광고는 2009년 마루아이 광고를 시작으로 2019년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광고까지 11편의 광고를 찍었습니다. 수상 경력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SBS 연기대상에서 1지매와 탑자로 남자 아역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12년에 4개 수상, 2013년에 9개, 2014년에 3개, 2015년에 2개, 2016년 SBS 연기대상에서 대박으로 장편 드라마 부분 남자 우수 연기상까지 총 20개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듣는 위키 여진구 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어느 것이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